수행의 한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D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대한불교조계종 성남 청계산 정토사 주지이시고요. 그리고 중앙종의 이 포교분과 위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법원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우리 불자님들 방송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초대석에선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요.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계산 정토사 법원입니다. 이렇게 BBS 초대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스님.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뭐 설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린 또 뭐 새해 인사 또 하겠지만요. 이 소띠해를 맞아서 덕담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지금 시기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이제 소띠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호시우행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고 소의 걸음으로 행동을 해라 이제 이런 뜻인데 네. 어려울수록 우리 그 육감은 살아 있어야 되겠죠. 세상을 살피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은 호랑이처럼 살아있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래 살아있으면서 또 행동은 또 소처럼 우직하게 그렇게 뚜벅뚜벅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연말에는 좋은 성과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호시우행이라는 말씀을 네. 좀 덕담으로 그렇게 네. 하고 싶습니다. 호시우행하라. 네. 알겠습니다. 네. 스님. 작년에 그 젊은 층들 하는 얘기가 2020년이 순삭됐어 이런 말을 보면 순식간에 삭제돼버렸다. 저희는 또 방송쟁이들은 편집해버린 것 같아 한 해를 네. 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거든요. 아 요즘 아마 불자님들 만나실 때도 격려의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랄까요? 다들 힘들어하니까 딱히 이렇게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에 이렇게 그 쫓기듯이 이렇게 살지 말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뭐 지속되리라라는 마음으로 아주 마음을 좀 내려놓고 또 현실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갖자 이제 그렇게 뭐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스님. 그렇죠. 네. 잘 되면은 네. 뭐 어려운 사람이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다 잡다가도 또 그렇게 또 풀어지고 또 네. 풀어지고 해서 네. 진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저희 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존의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적응력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당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불교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래도 제일 먼저 모두 법회를 하지 맙시다. 절에 오지 마세요. 하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결정을 내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연등회도 안 하고 취소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 지금 소임을 조계종 중앙종의 포교분과 반장, 일종의 대장,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이 포교를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진짜 제일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안 그래도 뭐 작년 그러니까 이제 11월이죠. 결산 네. 포교원 결산 감사를 했는데 네. 그 이제 1년 그 예산을 사용한 그 예산 그 사용률이 집행률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예산을 못 사용했더라고요. 뭔가를 못 했다는 그렇죠. 얘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책정된 예산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될 거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이 현재 종단 운영하는 이 틀 구조로 30년을 지금 이제 종단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 3원 구조라고 하죠. 네. 저게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큰 틀에서의 변화가 또 논의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또 그런 큰 틀에서의 변화와 더불어서 포교원 자체적인 어떤 포교의 패러다임도 이제 좀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뭐 물론 포교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서 포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종회에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또 좀 바꾸어야 할 것들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포교 문과 또 종회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원장스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또 그런 부분에 그러셨죠. 대해서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네. 우리 스님은 계속해서 종회 소임을 맡아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상월선은 자비 만행술래에 들어오실 때 소개하기를 중앙종회 차석 부의장이라고 네.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 소임을 맡아 보시면서 이제 코로나19를 맞닥뜨리신 거잖아요. 네. 언제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생각들 드시는지. 뭐 저희들보다도 네. 뭐 일단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는 총무원의 이제 뭐 우리 교육직 또 일반직 종무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 포교를 하는 이제 말사 주지 스님들 또 모든 분들이 지금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힘들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사실 이제 종회를 열기도 네. 어려웠었어요. 네. 지방에서 다들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네. 종회를 여는 것도 눈치도 보이고 또 그렇다고 또 안 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종회 일정을 잡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지 않았나.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억이 나는 건 봉축법회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초유의 사태가 그렇죠. 지금 생겼잖아요. 네. 봉축법회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종회의원 스님들이 정말 논쟁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럼 이제 네. 뭐 원래대로 봉축법회를 치루어야 된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이제 종회의원 스님들이 또 화합을 해주고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희가 힘을 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또 뭐 부처님이 계셨어도 중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네. 법회를 미루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날인데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또 불가의 자비심이 네, 아닌가라는 네. 것을 네. 이 땅에 정말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는 참 뿌듯했습니다. 네. 얼마나 저희가 자랑스럽게 방송했는데요. 네. 불교는 미룹니다. 네. 취소합니다 하면서. 아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지난해 10월이었죠. 상월선언 그 만행결사 불교 중흥과 국난국보를 위한 자비술례를 우리 스님께서 그 종회 소임을 맡아보시면서도 끝까지 또 동참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진각스님 모시고서는 네. 그 봉은사에서 회양법회 중계방송을 할 때 네. 네, 3조 우리 스님들 들어오고 네. 계십니다. 예, 아유, 3조 큰 조장. 힘이 됐습니다. 3조 조장이시죠? 하면서 우리 네. 법원 스님을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어떻게 또 그렇게 마음을 내셨습니까? 네. 뭐 스님들도 버킷리스트가 있으니까 아, 제 버킷리스트 네.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성지를 아. 도보로 꼭 순례를 하겠다. 아. 네, 그게 이제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런데 네. 그 회주 스님 생신 때인지 하여튼 이제 인사를 드리러 한번 갔었는데 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인도 부처님 성지를 도보로 한번 갈 계획인데 자네 아하.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정말 0.1초도 고민 안 하고
스님 저는 그거 제가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아.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게 그 인도 성지순례로 이렇게 마음을 냈는데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네. 예. 지금 아직은 인도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마곡사 그 예비순례하고 네. 또 동화사 봉은사 예비순례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상좌이신 정희스님과 함께 걷는다고 그때 또 저희가 소개했던 기억도 아유, 납니다. 예, 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희스님은 잘 계시는지요? 네.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군에 이제 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네. 무릎을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다쳤었어요. 네. 그래서 스님들한테 무릎은 굉장히 중요한 아, 그렇죠. 이제 저 예. 신체 부분이죠. 수행 네. 절도 해야 되고 가부좌도 앉아야 되고 그런데 늘 이제 무릎에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당 생활하면서도 이제 좀 무릎이 약해서 네. 늘 이렇게 좀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이 대장정을 한번 하고 나면 아하.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떨쳐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네. 또 뭐 흔쾌히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예, 그래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마라톤 사실, 완주하신 예, 것처럼 그렇죠. 정말. 근데 사실 저는 뭐 한 며칠 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예. 아유 뭐 젊어서 그런지 아유 잘 걷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잘 회향했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인도를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됩니다. 다들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빨리 우리 스님들 인도 보내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서 방송을 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회주신 자승 스님도 계셨지만 호계원장 무상 스님 계셨고요. 종회의장 범해 스님. 아이고 그 어르신들께서들 그렇게들 또 열심히 같이 걸으셨어요. 함께 걸으시면서 또 느낀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그냥 우리가 어른들이라는 분들이 그냥 어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뭐 호계원장 무상스님도 무상스님. 마찬가지고 네. 또 조금 이제 그 체질이 이렇게 조금 약하신 우리 종회의장 스님도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네. 그분들이 끝까지 그 완주를 하셨죠. 그분들의 네. 힘으로 어떻게 보면 전 대중이 예,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뭐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네. 봤고요. 또 회주 스님은 제가 뭐 오랫동안 모셨지만은 그 정말 그 멘토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더라기보다는 네. 그런 어떤 정말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신 멘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고 끌어주는 역할만 있으신 게 아니고 네. 당신이 직접 똑같은 그 대중과 똑같은 수행과 똑같은 여정을 같이 하면서 솔선수범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니까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그 불러서 그 격려를 해주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포교도 그렇고 또 스님 노릇을 할 때도 그렇고 저런 것들이 정말 이 시대의 스님들한테 필요한 그런 멘토십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보면은 우리 스님들 뭐 저희가 다큐에서도 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렸지만은 걷고 나면은 발바닥에 물집 잡히고 다리를 절기도 하고 쥐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고 걸으면서 너무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우리 스님 버킷리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너무 행복해하시고 난 네. 이거를 끝까지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진짜 네. 약간 아 스님들은 참 다르시구나 싶기도 하고 환희심이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스님 사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들 다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이게 거짓말처럼 그 한 이틀 3일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다들 이제 그 거짓말이 아니고 행복. 하다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예, 같이 걷는 사람들이 네. 야, 너 안 힘들어? 막 발에 물집이 잡히고 하루 종일 걷는데 안 힘들어? 그러면 끝나고 나면 스님 너무 행복해요. 아. 이 대장정을 이 거룩한 법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정말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어떤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이런 수행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수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을 내 몸으로 해야 되는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 너무 행복해하셨던 것 같고요. 네. 함께하신 불자님들도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종여의장단 스님들께서 예전에 그 상월선언 동안과 천막결사 네. 할 때도 1박 2일 정진체험을 그 얼음골 같은 천막 안에서 하셨잖아요. 이런 수행하시면서 그 정진력으로 우리 지금 방송 보고 듣고 계시는 불자님들께 이렇게 좀 힘이 되는 한 말씀, 여러분도 수행하십시오. 이런 멋진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1박 2일 그 체험을 이제 했었죠. 네. 그 종여의장 스님하고 이제 수석 부의장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아주 냉기가 서려 있는 목욕탕. 예, 그냥 냉기만 서려 있어도 추운데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네. 목욕탕에서 24시간 이제 참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너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추위도 추위지만 습기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텐트 안에서 누워서 그 잠깐 그 졸음을 졸고 또 이렇게 잠을 잤던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 100일을 예, 그렇게 안거를 하시고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 참 그 대단한 그런 어떤 신념과 또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계를 보는 게 사실 수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 똑같은 그런 반복된 것으로는 본인의 경계를 느낄 수가 없어요. 발전을 하고 그렇죠. 나아갈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때로는 좀 그런 좀 그 극한 상황도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고 또 나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어떤 모험 또 그런 어떤 시도들이 네. 수행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꼭 있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불자들이 그런 수행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말고 나의 어떤 경계를 한번 부딪혀보고 나의 어떤 한계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수행을 좀 한번씩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스님 이력을 양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스님 군법사 예, 저희 그 요즘 지금은 수행지에 방송하시는 성진 스님은 공군으로 네.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해군으로 복무를 네. 하셨어요. 네. 그것도 백령도 제주도 또 평택까지 요소 요소를 다 풀고 오셨는데요. 좀 이색적인 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글쎄 이제 그 성진 스님하고는 저하고 이제 대학도 같이 다니고 아 정말요. 네, 저하고 이제 한 기수 이제 차이로 이제 임관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성진 스님이 공군으로 가서 저는 해군으로 가봤습니다. 아. 네, 아. 뭐 그건 이제 농담이고. 네. 네. 이제 예전부터 그 해군의 그 군함도 한번 타보고 싶었고 아. 또 해병대들이 이렇게 그 훈련을 뭐 힘든 훈련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저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그 벗이 좀 되어주고 좋은 말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가게 됐는데 어떻게 뭐 부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는지 그 짧은 군 생활이었는데 네. 해병대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고 해군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고 아~ 다 이제 하게 됐고 다 또 네. 격오지에서 예. 최전방이나 이제 유교단 백령도 같은 경우는 해병대의 최전방이고 네. 또 이함대 같은 경우는 해군의 최전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이름만 들러도 아주 그냥 뭐 안락한 느낌이 드는 성남 청계산 정토사의 아 정말 불법의 향기가 그윽한 사찰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불국 정토를 만들기 위한 발언으로 창건된 정토도량, 바로 정토사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사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은사이신 네. 보좌강자 보광스님께서 이제 회주로 네. 그렇게 계시면서 창건을 하신 도량입니다. 원래 그 절터가
거기 있었는데 그 절터하고 이제 같이 이어서 스님께서 한 벌써 40년 전 연년 정도 네. 됐습니다. 그렇게 창건을 하셔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고 또 제 은사 스님께서 늘 이제 그 정토 연불 수행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시고 또 도량을 연불 수행을 하는 근본 도량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사찰을 창건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상자 제자가 된 입장에서 스님의 뜻을 잘 이어서 연불 수행을 하는 근본 도량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청계산 정토사 하면은 유명하죠. 만일 연불 결사회. 아침에 연불하고 저녁에 감사하자 바로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2000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까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2000년이네요. 2027년에 이제 마무리하실 것 같네요. 만일 되면 하다가 그쵸 벌써 20년 7000일이 지났습니다. 스님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흘렀구나 했는데 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만일 연불 결사회 역시도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토사의 모토가 네. 이제 그 연불 수행이고 또 연불 수행을 또 실천을 하고 보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저희 스님께서 만일 연불 결사 운동을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죠. 2000년부터. 그래서 지금도 모토처럼 네. 아침에 연불하고 저녁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연불 행자들의 어떤 수행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저희는 뭐 예불 때도 예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일정 시간 동안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또 공양을 할 때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공양을 하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정진을 합니다. 철야 정진을 할 때도 직접 다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예, 나무아미타불 네. 연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매달 그 일요일 첫째 주 일요일 날 또 연불 만일 연불 법회를 해주 스님께서 이제 직접 법문을 설하시고 연불 수행에 대한 그런 연불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불자님들, 뭐 스님들도 그러시겠지만은 굉장히 또 이렇게 신심 가득한 환희심 나는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일 있으신지. 그렇죠. 뭐 네. 저희가 연불 그 만일 연불 법회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법회를 그 고승 초청 법회를 하고 네.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고승 초청 법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야외에서 하거든요. 네. 야외에서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참여하신 분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사진을 많이 네, 찍으시는 네. 분인데 네. 본문을 한참 하시는데 이제 우연히 카메라를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 사진에 네. 법당 뒤로 이제 구름이 이렇게 껴 있고 네. 이제 오후에 했으니까 네. 좀 해가 이렇게 좀 니어 네, 넘어가는 네, 네, 때였어요. 네. 근데 그 해에 이제 비친 구름이 네. 문수보살님이 사자를 타고 아~ 딱 그 이렇게 합장을 하고 계시는 네. 그런 구름이 딱 사진에 찍혔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그 인화를 해서 아~ 네, 사찰에다가 또 걸어도 놓고 또 네. 스님께 저희 스님께서 사찰 벽화에 네. 그 이제 그 인연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면은 네. 예, 한번 보시고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사진 보여주시면 진짜 네. 좋겠습니다. 네. 사실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그 불자들이 있는 그리고 스님들이 계시는 도량에는 그렇게 우리가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서로운 일들이 네. 일어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경전에 나오던 그런 한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이 법회 자리가 여법함을 그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네. 말씀을 듣고 네. 가끔가다 어느 사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라는 네. 얘기를 근데 또 우리 불자님들이 또 소문을 잘 안 내요. 조용히 또 이렇게 쏙닥쏙닥 하면서 네. 아유 너무 좋다 관세음보살 네. 그러면서 지나가시는데 네. 아 정말 정진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또 좋은 일이 있었네요. 더욱더 환희심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스님 왜
20몇 년을 30년 가까운 세월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알게 됐을 때 그럼 나는 처음부터 시작 안 했는데 중간에도 할 수 있나? 네. 아무 문제 네. 없습니다. 네. 지금도 네. 저희들은 뭐 그 회원을 계속 그 받고 있고요. 네. 중간에도 얼마든지 이제 오셔서 저희가 그 텀을 이렇게 그어서 네. 만일 연불 수행을 하는 것이지 뭐 그 중간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또 새로워지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연불 수행에 함께 동참하는데 네.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고 하루하루 연불 행자의 어떤 그런 그 맞게 그렇게 네. 연불 수행을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어떤 수행 체계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하신 분도 네, 오늘 네. 하시는 분도 네, 네. 그러고 보면은 아기 때 부모님 손잡고 다니다가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예. 예, 또 뭐 어디 다른 데 멀리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좀 바뀌고 예, 그렇게 이제 예, 시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곳에 가면 항상 내가 연불정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곳이 있다라는 예, 게 예. 그게 참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네.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부처님 속에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면서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것. 네. 그 토대를 만들어주시는 곳이 또 청계산 네. 정토사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 스님께서 고성 연불을 이렇게 하셔도 좋다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연불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 사찰에 가서 막 소리를 내서 연불 수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다른, 죄송하죠. 그렇죠. 다른 예. 사람들한테 네. 피해도 줄 수 있고 또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네.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스님 괜찮습니까? 그럼 네. 여기는 연불 도량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그 목탁을 치면서 네. 소리를 내서 연불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군요. 있고 그렇습니다. 스님 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시간을 달리해서 하면 되죠. 아, 예, 예. 예, 예. 네. 법당이 저희가 그 법당이 그 한 세 개 정도 법당이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법당 외에 다른 법당은 네.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시간을 달리해서 오셔서. 혹시 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네, 얼마든지 네, 기도 정진할 수 있는 곳, 네. 네 우리 또 청계산 정토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저희 그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뭐 저를 데리고 절에 간 건 아닌데. 네.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주 큰 보살님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그 삼화사 제가 이제 그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아 예. 그런데 예. 해안도로 타고 쭉 가다가 들어가면 예, 예, 삼화사 예, 있죠. 예, 계곡 나오죠. 삼척에 가면 삼화사라는 네. 절이 있어요. 네. 그 삼화사의 동종을 이제 저희 할머니가 시주를 해서. 만드셨는가 보더라고요. 그거 보통 인연 아니에요, 예, 선생님.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저 어린 저한테 자주 해주셨어요. 네. 삼화사 동종은 너가 너 이름으로 만든 거니까 아. 항상 그 잘 이렇게 그 살펴보고 네. 또 그렇게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이제 그 부처님한테 했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해주시고 또 이제. 절의 일이라면은 뭐 열일 제쳐놓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아, 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보살님이시군요, 예, 진짜. 그래서 제가 아마 불교를 접하는데 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을 동국대학으로 또 진학을 하게 되고 네. 또 불교대학을 진학을 하게 된 게 그분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인연으로 지금 이제 은사 스님을 만나게 됐죠. 아, 학교에서 그럼 만나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아, 교수님. 학교의 교수님이셨죠. 예. 아,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렇게 은사 스님을 교수님으로 만났다가 이제는 정말 은사로 모시게 된다는 거 이것도 정말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은사 스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토사를 또 만드시는 보광 스님. 저는 보광 스님을 처음 뵀던 게 그 총무원 지하 행사장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제가 뵀어요. 그때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실 일이 있었는데 사전에 가서 이렇게 옆에 가서 스님 이따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 옆에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이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또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정법 안장 강의를 그동안 하셨던 거를 참으로 오랜만에 3권 4권을 역주 정법 안장 강의 3, 4권을 내셨다고 나오셨대요. 근데 진행하는 아나운서 말이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이제 너무너무 나는 기쁘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 포교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걸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구나라고 그때 또 느꼈었습니다. 우리 제자가 느끼는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유, 뭐 제가 은사 스님을 평가할 수는 없고 네. 저희 스님 제가 이제 느끼는 저희 스님은 교수님이셨고 네. 또 학자시기도 하고 또 이제 연불 행자 수행자시기도 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엘리트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80년대만 해도 어려울 네. 때였잖아요. 그럴 때 일본으로 유학을 하셔서 어떤 그 앞서 있는 불교학이라든지 네. 또 어떤 그런 불교의 문화들을 이제 미리 체험하시고 그렇게 오신 분이어서 참 배울 점이 많고 또 아주 앞서 계시는 어떤 사고가 열려 계시고 앞서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해병대 군법당에 네. 이제 갔는데 네. 도저히 이렇게 경쟁력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백령도는 네. 교회가 한 25개 정도가 있어요. 절은요? 절은 하나도 없어요. 어머나 세상에. 절은 이제 군법당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 병사들한테 뭐 이렇게 초코파이나 뭐 이런 먹을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은사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스님 이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초코파이로는 답이 안 나올 것 네. 같고 붕어빵 기계를 좀 사야 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네. 스님께서 그냥 그 길로 그 당신께서 아마 그 군법사를 선배 군법사세요. 저한테는 아~ 엄청 선배, 한 20년 이상 선배 군법사신데 네, 네. 그걸 이제 그 고충을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가서 빨리 사. 아, 네. 그래서 붕어빵, 그 기계를. 붕어빵 기계를 사주셨어요. 몇 마리 한꺼번에 굴 수 있는 한 번에 한 40개 정도를 구울 수 있는 우와, 예, 굉장히 네,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걸 이제 장안동에 있는 그 중고 붕어빵 기계 파는 데를 제가 직접 네. 가갖고 스님이 주신 이제 돈을 들고 네. 가서 그걸 사서 그렇게 백령도까지 그걸 싣고 가서 네. 그 백령도 차에 그 집차 뒤에다가 네. 그 가스통하고 붕어빵 기계를 딱 실어가지고 네. 이동식 이제 붕어빵 기계가 된 거죠. 아, 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네, 찾아다니면서 초소나 이런 이제 부대 또 훈련 받는 그런 수색 훈련 받는 그런 이제 훈련장에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네. 빵을 구워서 아이들한테 먹이고 네. 또 내 얘기를 들려주고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은사 스님께서 그런 그 먼저 경험을 하셨고 또 열려 계셨던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포교를 하셨군요. 네. 그때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따끈따끈한 그 붕어빵을 즉석에서 구워서 바삭바삭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니 스님 말씀 한 번 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젊은 그 젊은 장교와 젊은 부사관들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꼬맹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예,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많았는데 네. 백령도에. 얘네들이 이제 갈 학원도 없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마땅하게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얘네들한테 이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네. 이제 주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간식도 없고 막 먹을 게 별로 없던 건데 그래서 전부 절에 와서 네. 절에 뭐 한 60, 70명이 그냥 버글버글 버글버글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발을 당해요. 예. 네, 그 인근에 그 붕어빵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네, 네. 이제 이분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이제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찾아가서 네. 병사들은 내가 구워주겠다. 병사들은 이제 우리 군 소속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민간인들이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제공하는 거는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서로 그 협정을 맺으셨군요. 예, 예. 화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풀어졌던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런 예,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백령도에서 복무했던 분들 아마 스님의 붕어빵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직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틀을 제가 거기다 두고 왔는데. 그렇군요. 아, 지금 듣다 보니까 아, 저희는 이제 보광 스님을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거로만 보면은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학자시고 예, 교수님이시고 공부하시고 연구자로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자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고 또 인간적인 에피소드들 듣다 보니까 참 재미있구나. 아, 정말 많은 모습을 가지고 포교하시는 분들이 스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우리 스님께서도 앞으로도 정말 해야 될 일, 해온 것보다 해야 될 일이 더 많으신 그런 입장이 아니실까 싶어요. 올해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뭐 일단 그 종단에 종회의원이고 또 이제 포교분과 위원장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일단 포교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종단에 아주 중요한 큰 과제이고 이 포교의 어떤 방법을 이제는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사실 그 전부터 어떤 포교의 패러다임을 좀 변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도가 좀 어려웠었는데 뭐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찾아왔고 많은 것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후반기 종회를 하면서 네, 종회원 스님들하고 또 종단의 여러 분들과 이제 상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그 제도적으로 네. 어떤 그런 법 개정을 통한 그런 제도 개편이라든지 예, 또 포교의 어떤 방법에 대한 모색, 변화의 모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네. 종회가 좀 뒷받침을 하고 또 바꿔줄 것들은 바꿔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쪽에 좀 심혈을 좀 기울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봄이 오면 얼음이 녹는 것처럼 우리 불교계도 좀 그렇게 좀 활발한 기운이 돌 수 있는 그런 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성남 청계산 주지 법원 스님 모시고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그런 순서인데요. 힘든 삶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스님. 네, 우리 법원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제 인생의 한 사람은 실명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아, 예. 네, 도반 스님입니다. 도반 스님이요. 네, 아마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제 사연을 들으면 뭐 본인이 충분히 알게 되리라 그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네, 그렇지만은 저하고 함께 오랜 시간 이제 절차 탁마를 했어요. 예, 그리고 서로 이제 힘이 들 때는 또 힘이 되어주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또 수행 정진할 때는 또 그렇게 이제 살아왔었고 또 무엇보다도 뭐 다투기도 많이 했겠지만은 이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향이랄까 그런 게 이제 좀 이제 서로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아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서로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한 25년 정도를 이렇게 함께 해왔던 이제 그런 도반이 제 인생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도반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다시 수행의 길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그런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그분께 보내는 메시지네요. 스님께서. 예. 네. 자, 우리 법원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성남 청계산 정토사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고요. 중앙종의 포교분과 위원장 소임을 맡고 계신 우리 법원 스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자비순례 때 네. 다들 뭐 너무 고생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고생을 했던 분들이 이 방송 촬영하시는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분들의 그 수고로움과 그분들의 숨은 조력이 없었다면 절대 알려낼 수도 없었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 그래도 그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그때 애를 많이 쓰신 우리 BBS 관계자분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방송 전도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포교사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돌궐에 그 돈유쿠쿠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흥성할 것이다. 후대에 이제 징기스칸 부대의 어떤 그 좌우명이 되기도 했던 그런 말씀인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고 살게 되면 고착화되고 또 타성에 적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은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 또 그런 변화에 늘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재행무상의 법에도 맞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이 항상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적응하고 또 그런 변화 속에서 오는 위기들을 우리가 기회로 그렇게 삼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날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적이고 또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 또한 나의 삶을 전환시키고 또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세상에 극복해내지 못할 그런 과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